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드디어 불개미 테마파크를 개장하는 날입니다. 특별식도 줄 거고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요즘에 굉장히 또 많이 불어나가지고 얘네들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겸사겸사 제가 하나하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릿. 짜잔. 자, 드디어 다시 불빛이 켜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여왕개미 여기 들어와서 제발 좀 살라고 제발 부탁을 하면서 만들었던 여왕개미 방인데, 여기는 뭐 거의 시체실로 쓰는 것 같고요. 여기가 좀 아쉬워요. 지금 소환사의 협곡 굉장히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일절 쓰지 않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우리 여기 처음에 하했는데 좀 색깔이 진해졌잖아요. 그 이유가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번식을 하면서 영양 교환을 굉장히 많이 하고 배설물도 많이 싸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안에 개미 고치들이 엄청나게 바글바글.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영가시 줬던 건데 영가시가 네, 못 먹어요.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네로브릿지 아기 거북이가 살던 곳인데 지금 현재 샵으로 나가서 지금 관리를 받고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직접 번식했던 진짜 그 트리옵스가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몇 마리 넣었거든요. 뭐 관찰 용도로 넣었는데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배다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 트리옵스 성체가 돼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열댓 마리가 됐었는데 몇 마리는 살라느라고 죽은 건지 금방 죽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쪽은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개미들도 열심히 일을 하네요. 또 에피소드 1으로 시작했던 바로 여기 메인 하이브는 현재 친구들이 여기다가 여왕개미를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일개미가 굉장히 많고 저기 타워로 해가지고 애들이 많이 이동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친구들이 영양교환을 많이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개미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 터널은 진짜 아마 수십만 번, 아니 한 몇억 번은 애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방입니다. 사체를 많이 모아두는 사체방이기도 하고 저기 사막방, 추억이 새록새록. 그리고 여기는 제가 터널을 만들었어요. 잘 모르실까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쿠아리움에 있는 구피들도 현재 지금 뺐고요. 여기는 현재 그냥 비워둔 상태입니다. 친구들이 이제 물을 먹거나 그럴 때만 잠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예, 보이시죠? 곳에 냄새 맡고 왔죠. 보시는 거와 같이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지금 왼쪽에 사육장들을 한번 개선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이쪽에 사육장들을 아쉽지만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여거 천하제일 데일탑이랑 해저터널이랑 하이브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숲 제외하고는 아마 개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오늘 우리 개미들에게 먹이를 한번 줘볼 건데 특별식을 제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써 있어요. 여기 보시죠. 냉장 한우 소선지. 네, 맞아요. 바로 짜란, 선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 이거를 왜 준비했냐면은 예전에 제가 거머리도 먹여보고 뭐 타란툴라도 먹여보고 뭐 다 먹여봤는데 이 친구들이 잘라 먹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빨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를 소선지를 먹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선지해장국에 먹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소선지입니다. 이거를 먹여볼게요. 잘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먹으면은 몸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별식은 미니 사과인데 냉장고에 있는 지 좀 오래돼서 그렇지 저는 이거 주기적으로 까주거든요. 미니 사과가 오래되면 이렇게 됩니다. 뚜른. 저기 뒤에도 있죠? 자, 우선은 미니 사과를 하나 넣을게요. 저는 이제 불개미가 이제 무섭지가 않아요. 이제 이건 예전에 벌집. 와, 오랜만에 건드렸더니 엄청 화내네요 진짜. 내가 눈이 아프다. 대망의 선지를 넣어볼게요. 뚜룽 뚜룽. 과연 먹을까? 오, 야야야야야. 고새 세 마리. 오, 네 마리. 야야야야야야. 자, 오, 와. 자, 여러분. 야, 벌써 반응 보이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많은 개체수들은 아니지만 지금 발견한 친구들은 지금 선지를 핥아먹고 있습니다. 야, 좋아요. 와, 야, 이러면은 영양분에다가 수분까지 일석이조로 굉장히 좋거든요. 야, 빨리 알려라. 야, 선지 왔다고 빨리 알려라. 친구들 빨리 달려가세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조금 멍청한 것도 있는 게 이걸 옮기다가 포기를 하면은 안 옮기더라고요. 이게 한 달 전 거거든요. 조금 당황. 내가 빼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트리옵스야, 네가 좀 빼줘라. 뭔 소리야? 지금 보시면은 불개미 친구들은 진짜 사과며 작은 곤충이며 심지어 선지까지 뭐 아낌없이, 아니 거르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다 잘 먹어요. 야, 이거 옮기는 거 보세요. 아까 밀엄 몇 마리 줬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사냥해서 옮기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친구들이 하루가 다르게 번식을 많이 하면서도 또 번식을 한 번에 많이 할 때 거의 1000마리에서 2000마리씩 하는데 또 폐사를 할 땐 또 다 같이 많이 폐사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개미 시체들이 많이 쌓인 거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친구들이 막 10만 마리 막 이렇게 5만 마리 이렇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 현재 이 사육장 안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15,000 마리까지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10,000 마리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사냥한다. 우리 여러분들도 개미를 한번 사육해보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집에서 조용히 사육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개미류는 해충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개미류 말고 뭐 일본 왕개미라든지 홍가슴개미 또는 곰개미 같이 흔한 종류를 한번 키워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아까 처음에 조금 먹는가 싶더니 선지를 안 먹네요. 잘 안 먹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간 붉지 않고 약간 옅은 색깔을 가진 친구 일개미는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개미들이 영양 교환도 해주고 조금씩 가르쳐주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 아래 보면은 불개미 친구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여기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정중앙 저 애벌레들을 나중에 또 크면은 또 다른 데 옮겨서 키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아마 여왕개미도 한타임 쉬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 선지를 좀 잘 먹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잘 먹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홍가슴개미 군체인데 제가 동매를 했다가 끼웠거든요. 끼운 지 좀 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와, 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에 친구들이 지금 고치랑 해가지고, 야, 여기 애벌레랑 알이랑 막 있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친구들에게도 선지 한번 줘보려고요. 원래 이 친구들은 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잘 먹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는 건데 잘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얘들아, 좀 나와줄래? 아, 얘네 활동성이 너무 없어서 좀 이따 볼게요. 오, 자, 여러분들 한눈판 사이에 지금 여러 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선지 안 먹어요. 네, 6,000원. 네, 그 선지 빼주자마자 젤리 주니까 젤리 잘 먹네요. 많이 먹고 많이 번식하렴. 자, 근데 그래도 불개미들은 조금씩 먹는 느낌이 나거든요. 따로 빼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친구들이라도 잘 먹으면 제 6,000원 아깝지 않아요. 자, 무튼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불개미 테마파크 다시 오픈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테마파크를 어떻게 수정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개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댓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개장을 해서 저도 다시 기쁘고 다시 설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 불개미 테마파크 함께 잘 꾸려보도록 합시다. 물속 안에 불개미라니, 세계 최초 해저 터널 불개미 집.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너네 줄지어서 오네. 역시 유화각을 아는 트리옵스. 이 친구들이 저를 있게 해줬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